그 16라운드 서울시청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류지스 골키퍼, 보백의 김은솔, 장윤서, 서현숙, 백도회, 앞선에는 김우리, 그리고 2선의 장창과 김소희, 전방에는 한채린, 유영아, 허지현이 나옵니다. K리그 네. 16라운드 서울시청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능력치를 10분 발휘할 수 있게 정말 모든 걸 쏟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유영실 감독의 그런 지략도 굉장합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이진의 패스, 네, 왼쪽에서 좋아요. 서진주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저기서 침착하게 류지스 골키퍼 좀 낮게 왔던 크로스를 곧바로 잡아내 프리킥을 준비하는 서진주와 그리고 전은아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박스 안에는 많은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전은아 오른발 넣어높게 네. 그대로 옆으로 벗어납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네. 정말 이런 골이 들어가거든요. 아. 이것이 골대 쪽으로만 향했다면 그대로 빨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류지스 골키퍼 앞쪽에서 바운드. 류지수 선수가 손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류지수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이 앞선에서의 이 최유주 선수, 메바에 선수가 돌아 들어가고 있었는데 공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수원도시공사의 공격. 문미라!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문미라의 강력한 왼발 슛. 네, 지금 문미라 선수 역시도 네. 이렇게 나아가는 동작. 이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이 공이 떴다고 해서 이렇게 좀 김소희의 전진 패스 돌면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대로 장창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한채린 왼발 네. 크로스 높게 그대로 전환을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네, 하지만 바람은 패스가 좋게 연결됐습니다. 전은아 전문공과 네. 패스 좋아요. 급하게 수비가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원도시공사 골대에 맞는 그런 봤어요. 자, 어느 정도 길게 가는 패스가 수원도시공사가 연결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슈슈의 낮은 크로스 네. 잡아놓고 돌면서 슈팅! 왼쪽으로 비나갑니다. 지금도 약간 미끄러우면서 터치 자체에서의 그런 패스 플레이와 그런 여러 가지 전술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볼이 빠졌습니다. 자,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경기를 네. 계속해서 진행. 뒷공간이 네. 열렸습니다. 한채린! 안 해도 많고요. 한채린!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한채린! 네, 지금은 일단 패스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요. 네. 일단은 중원에서 뭔가 조금 우당탕탕하면서 이 공을 처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빠르게 이제 진행했던 서울시청이었기 때문에 공간으로 꺾어주는 그 패스도 좋았고 이 한채린 선수의 달려가면서 그리고 이 반대쪽에 한 두 명의 선수가 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골키퍼 역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창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저런 식으로 꺾어 차주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유효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그대로 장창 선수가 왼쪽으로 살짝 꺾지 않고 그대로 드리블을 했다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창 선수가 똑똑한 것이 약간은 접어두는 동작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았는데요. 장창이 넘어졌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네. 문미라의 오른발. 자, 이번에도 류지스 골키퍼가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빼준 이후에 얼리 크로스 높게 올라옵니다. 네. 헤딩! 이번에는 약하게 바운드 그리면서 전환을 골키퍼 역시나 보냈습니다. 골문에는 신주원. 자, 약간은 준비된 프리킥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한채린 선수의 득점과 함께 서울시청이 한 점 차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서울시청 선수들이 네. 그리고 그 장창 선수가 약간은 공을 접어놓고 반대로 이렇게 찔러주는 그러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합니다. 자 현재 스코어 넘어졌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 네. 자 지금 부심의 깃발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바에. 메바에 접어놓고 네, 메바에 펀치! 마지막 역시나 정말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네. 서진주가 밀어줬고 메바에 박스 안에서 자 우선 휘슬이 울린 것으로 보이죠. 네. 왼쪽에서 전은아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오른발 조금 낮게 머리에 맞고 네. 뒤쪽 마지막 머리에 걸리지 않네요. 아 이것은 일단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네. 짧게 나 이후에 지선미 슈즈 지선미 낮게 그리고 박스 안에서 김윤지 네, 접어놓고 슈팅 불끝 아하 마지막 세컨 불까지 하지만 문미라의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네, 골대 쪽으로 만약에 강하게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진주 높게 반대편 길게 네! 헤딩! 아하!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일단 서진주 선수가 뻔해선 안 됩니다. 네, 뻔한 패스, 이 흐름대로 그냥 가는 패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확실히 박은선 그대로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확실히 박은선 선수도 이러한 장면에서의 그런 충분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득점까지도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점점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달리는 것 하나하나도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볼 잡고 문미라 굴절 왼발 정면 신주환 볼을 안전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네, 지금 접어놓고 왼발로 띄웠습니다. 네, 잡아놓고 네! 슈팅 펀치 세컨볼 자 끝까지 발을 뻗어서 메바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신주원 선수의 집중력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래도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고요. 터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대로 크로스바 자 중간에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던 첫 변칙적으로 압박을 가져갑니다. 볼에 빼냈습니다. 박은선 왼쪽에 공간이 많아요. 네 열렸어요. 자 또 한 번 한채린 과연, 한채린 옆으로 벗어납니다. 아 확실히 한채린 선수가 이렇게 과감한 볼을 지켜내면서 뒤쪽으로 돌립니다. 자 되게 지키는 수비를 할 때는 우선 뭐 전방으로 걷어내는 그런 축구를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 주심에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청과 수원도시공사의 한화생명 2021 WK리그 16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0 서울시청이 승리했습니다. 네.